안녕하세요, 미키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2022년이 밝았는데 오늘은 새해 첫 컨텐츠로 저희가 생각하는 2022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왜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 다 궁금하잖아요.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 올해는 어떤 또 이슈들이 우리의 세상을 바꿔놓을까? 물론 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이거 뭐 재미삼아서 하는 거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전망임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관심사에 좀 제한이 돼 있다. 22년의 트렌드의 바탕이 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 이제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재화 가격이 오르고 현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공급 문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생산도 어려워지고 유통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자재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나 목재가 있을 테고 또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일부 음식의 생산에 더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밀 가격, 커피 가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과 공급 문제가 2022년도 트렌드에 영향을 주는 큰 배경 두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2021년부터 벌써 인플레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은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 덤프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물가가 오른 거지 전반적인 인플레이는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12월부터 좀 갑자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난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인플레이 있죠.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말하는 더블 디짓 인플레이션. 10% 이상 물가가 흐르는 걸 70년대, 80년대의 어른이었던 분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지. 뭐 석유파동 나고 이랬을 때. 근데 우리 세대와 우리 밑은 한 번도 진짜 인플레이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전부 다 가치관이 뭐냐면 티끌 모아 태산. 이거가 너무 당연한 경제적 가치관을 넘어서 인생 가치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게 다 뒤집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훌륭한 일이 아니라 바보 같은 일이 돼버리는 지금 우리가 자란 시대의 윤리적 가치관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제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보이세요? 독일. 그죠? 1, 2차 대전 때 독일. 그러니까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뭐 독일이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손수레로 뭐 손수레로 돈을 싣고 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두 명의 형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오기 전에 그 형이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의 소비를 줄이고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차차 이제 종잣돈을 불려 나가서 안락하게 영유하는. 우리가 배워온 그런 인생이네. 근데 그 동생은 맥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벌어서 맥주 마시고 하루 벌어서 맥주 마시고 저금통에 돈 하나도 없고 은행에도 돈 하나도 없는 이제 이런 동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인플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이 가난뱅이가 되고 동생이 부자가 됐대요. 그 동생 집에 있는 빈병 가격이 형 집에 있는 돈 전체 가격을 합친 것보다 더 비싸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 어떤 분야나 물건에 대해서 소비나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트렌드. 이게 2021년에도 보였던 트렌드인데 2022년에는 더 활발해질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미티드 에디션 운동화나 예술품. 아니면 뭐 벌써부터 그러니까. 그치. 아니면 아주 고가의 뭐 시계나 핸드백. 우리가 영끌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주식이나 크립토 사는 것도 나는 그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좋고 어떻게 사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고 다 앞으로 뜰 게 뭐고 이 정보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는 무언가를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깊게 아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MZ세대의 특징이다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게 4, 50대 X세대로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경제력은 더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기업들의 그 리미티드 에디션 전략 이것도 점점 더 활발해지는 해가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영끌을 해가지고 비싼 골프채를 샀어요. 그러면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최고의 인플레이션 방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왜냐면 그 골프채가 지금은 100만 원인데 뭐 내년 되면은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중고시장에서 내가 오히려 1년 실컷 치고 150만 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세대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MZ세대는 그 리미티드 에디션 운동화 이런 거 활발한 이유가 이 중고 거래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년의 트렌드는 뭐냐면 중고 거래를 지금은 이제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힙한 20, 30대 위주로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그리고 우리 윗세대도 이걸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관련된 똑똑한 소비가 뭔지에 대한 게 완전히 변할 거다. 옛날에 그런 것이 어떤 시장으로 한정이 돼 있었냐면은 진짜 비싼 미술품, 몇 억대 미술품은 사실 사람들이 투자 가치를 생각하고 샀죠. 걸면 예쁘다가 이제 질렸어 그래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속 뭐 옥션이라든지 뭐를 통해서 돌았었고 이게 조금 더 싼 물건, 대중적인 물건에 적용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딜러 커미션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리미티드 에디션 운동화를 갖다 3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5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 딜러 커미션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스토어런 해가지고 개고생해가지고 말하자면은 10만 원 남긴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딜러 커미션이 거의 지로로 가는 거죠. 직거래가 되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딜러 커미션이 지로인 상태면은 내가 사는 가격과 이용 후 재판매 가격 사이에 편차가 가장 적은 물건이 제일 똑똑한 물건이죠. 그렇네.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돈에 대한 관념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뭐 비싼 거 사면 무조건 과보역 소비야 이게 아니라 비싼 건데 안 팔리는 물건을 사면 이제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지. 욜로랑 달라 이거는. 완전 다르죠. 욜로는 반대야. 돈의 가치 떨어지니까 흥청망청 쓰잔 건데 2022년을 사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현명해진 것 같아. 투자를 하지만은 내가 그만큼 즐기고 싶은 거지. 즐기면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재테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장기적인 공급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데는 농경인 것 같아요. 형 와인 좋아하잖아요. 와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요즘 와인 가격 진짜 많이 올랐어. 다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요즘. 그게 다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짓기가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캘리포니아도 나파밸리도 산불 많이 나가지고 와인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요즘. 게다가 음식물을 수출입을 해야 되는데 국가마다 이제 무역도 다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규제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썩잖아요. 근데 통관 절차가 복잡하면은 이게 먹기가 힘들어지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재밌는 트렌드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유럽 프리미엄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국산화가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2022년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산 하몽의 해, 한국산 모짜렐라의 해 빵 터지는 약간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갔더니 흑돼지 가지고 화목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고 이미 카비아를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술 봐도 맥주는 이미 이제 한국에서 브루어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와인이랑 위스키도 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한국에서 숙성되는 와인 위스키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일단 바야흐로 OTT의 전성시대가 열렸잖아.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국내 OTT, 해외 OTT들이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OTT가 단순하게 소비 콘텐츠 소비 채널이 아니라 이제는 제작의 주도권까지 많이 OTT로 넘어간 것 같아.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대표적인 예. 그래서 기술의 진화로 소비 패턴이 바뀌면은 그 전에 물건들은 뭐 없어지지 않으면은 완전 하이엔드로 가거나 니치로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 뭐 기계식 시계, 뭐 수동 카메라, 뭐 만년필 다 좋은 예. 생각해보니까 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그러네. 그러다 보니 극장의 미래는 뭘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텔레비전 뭐 VHS 나왔을 때도 그치. 항상 있었던 거지. 극장 없어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막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극장의 미래는 뭘까를 생각해보면은 일단 1번은 대형 작품 위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한 영화들은 다 OTT로 보고 야, 나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볼래.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커지는 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제는 프리미엄 관이라던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관이라던가 이러한 발전이 많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에 밥이랑 커피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경험과 분위기를 즐기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것처럼 극장도 이제 경험을 즐기러 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고 그러한 차별화를 위한 극장들의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된 해가 나는 올해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극장이 있으면 좋겠어. 바가 있어. 제대로 된 바야. 네. 막 엄청나게 그 바가지 씌우는 바가 아니라. 그래서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다가 영화는 조용히 봐. 끝나고 또 한잔하면서 뭐 수다 떨다가 집에 가는. 그런 극장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바
선박에 LED가 깔려 있어. 어. 그래서 방금 보고 나온 영화 시대의 파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츠비를 보고 나왔다 그럼 1920년대가 딱 깔려 있는 거죠. 오, 어벤져스 보고 나오면 마블 캐릭터. 그렇지, 마블 캐릭터 막 돌아다니고 있고 옆에 같이 술 마시는 것처럼. 그렇네. 나 형 형이랑 너무 놀았어. 뭐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리테일 공간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리테일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리테일 공간이 핫해지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물건을 결국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 이건 뭐 벌써 뭐 10년 가까이 그렇게 변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리테일 공간 변하고 극장도 그렇게 변하면 마지막으로 변하는 건 주거 공간의 의미일 것 같아. 한국인들의 염원은 집을 사는 거다라는 게 거의 공식화돼 있잖아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가 그렇지. 그렇죠. 내 집을 내 가지는 말이야.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다. 근데 집을 가지는 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거든요. 장점은 안정성이고 그 단점은 뭐냐면은 모빌리티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뭐 홍대가 힙할 때 홍대에 살다가 이태원이 힙할 때 이태원에 살다 그러려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도 왜 집을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처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결혼과 출산이 없는 사람한테 안정성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결혼, 출산 많이 선호하지 않잖아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비싼 집값을 굳이 부담을 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는 이럴 필요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쫙 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변할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독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잖아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전부 다 개월별로 계약이 가능한 일종의 호텔방 같은 거예요. 6개월도 계약이 가능하고 3개월도 계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 건물마다 약간 컨셉이 있을 것 같아요. 가든 컨셉이다. 피트니스 라이프 스타일 컨셉이다. 그래서 뭐 어디든 뭐 약간 클래식 유럽형 그래, 컨셉. 복고도 있고 뭐 미래도 있고. 그죠. 여러 재밌는 공간을 그냥 경험하는 거죠. 지금은 힙한 동네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맞아. 다 문 닫고 그 이쪽으로 다 옮겨 막 이러니까 옛날처럼 아 나는 부촌에 있는 아파트에서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평생 일한 돈을 갖다가 다 묶어놓겠다. 이런 게 큰 개념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이제 투자 개념으로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인플레이션 방어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있겠으나 내가 골프 좋아하는데 골프채로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으면 굳이 집으로 그걸 하기보다는 내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의 영역에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은 오히려 소비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학군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올해 패션 트렌드를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테마가 보이더라고. 하나는 당연히 친환경, 재활용 이런 소재들. 뭐 이거는 뭐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뭐, 많이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고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오버사이즈, 통 큰 바지에 커다란 자켓에 이거가 너무 일괄적으로 보이는 트렌드더라고 여러 브랜드에서. 근데 이게 꼭 이제 내가 학생 시절이었던 90년대 패션을 보는 것 같아.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90년대 오버사이즈 패션의 끝장판이 나는. 스키웨어 패션 있잖아. 아. H.O.T. 캔디 뮤직비디오 느낌. 그게 나는 좀 핏하고 좀 딱 떨어지는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반갑지는 않은 트렌드야. 근데 나는 형이 형 취향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형이 노는 데는 그 패션이 별로 유행을 안 할 거예요. 아 그런가? 왜 그런지 내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패션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맞아. 근데 패션이 커지면은 유행이라는 것이 국지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패션 시장이 좀 작을 때는 어차피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보고 패션을 쫙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한번 유행하면 와르르 따라한다 이게 사실은 그냥 시장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트렌치가 유행이다 그러면은 쫙 거의 뭐 군대 유니폼처럼 뭐. 맞아.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아. 맞아. 이제는 홍대 패션 다르고 이태원 패션 다르고 강남 패션 다르고 이런 시대가 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패셔너블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들은 그 거리마다 모이는 사람들 종류가 조금 다르고 어떤 종류의 젊은이들이 거기 모이느냐에 따라서 패션도 다를 거다. 왜냐면은 1960년대에 입상로랑이라는 브랜드가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 뭐 샤넬 이런 브랜드는 나 샤넬 파리 이렇게 썼는데 입상로랑 뭐라고 쓰냐면 리브 굿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강 좌쪽이라는 뜻이에요. 샌드강이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 좌, 강, 우 이렇게 리브 굿이 리브 드와.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는 리브 드로아 쪽이 옛날에는 왕정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증권가라든지 사업 뭐 이런 것들이 그쪽에 집중이 돼 있었고
리브고시는 옛날부터 솔보네 대학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홍대 느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리브고시가 아. 약간 홍대 느낌이었고 아. 전통적으로 리브드로아가 약간 강남 느낌이었다는 아. 거죠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뭐 디오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파리 하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다 리브드로아 이미지였는데 이제 입상로랑 시대부터 파리 패션이 글로벌로 빵 터지기 시작하면서 파리 패션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취향이 다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디오르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베르사유 궁전의 드레스 같은 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그 솔보네 대학 머리 안 감고 다니는 학생처럼 입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입상 로랑은 리브고시 패션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나는 홍대 패션이 좋아. 나는 이태원 스타일로 입고 싶어. 나는 청담동 스타일로 입고 싶어. 뭐 이런 게 다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형이 어디 노는지 아는데 형이 노는 동네는 어쨌든 그 패션은 안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그럴까? 어, 좀 왜냐면, 안심이 되긴 하네. 젊은 데서 안 노니까. 네 얘기 듣고 생각나는 게 미국도 보면은 왜 이스트 코스트 패션이 있고 웨스트 코스트 패션이 있잖아. 동부와 서부의 패션이 많이 갈리는데 또 웨스트 코스트에 오면은 또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북캘리포니아, 남캘리포니아로 서로 패션 다르다고 또 서로 막 서로 무시하고 디스하고 그래. 그리고 LA도 당장 다르지. LA만 해도 뭐 베버리힐즈 애들이랑 그렇지. 캄튼. 어,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K패션의 성숙도가 다양한 힙한 동네마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는 그 정도 성숙도로 이제 가지 않나.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MMM에서 했던 컨텐츠랑 관련된 뭐 전망보다는 기대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우리 이제 우주선을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얼마 전에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했잖아. 아, 예. 그래서 걔가 이제 지금 궤도로 가고 있다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한 올해 여름부터는 사진을 보내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허블 망원경 100배라 그러잖아. 도대체 어떤 사진들을 우리한테 보내올 것이며 어떤 우주의 신비와 비밀과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줄지 이거는 정말 기대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마블에 눌려서 길을 못 피고 있던 DC 코믹스가 올해 배트맨 영화와 함께 화려한 귀환을 한다. 형 보험 드시네. 아니야. 지난번에 DC를 그렇게 이거는 기대이자 예상. 그래서 그 조커에서 보여줬던 아 저렇게 만들 수 있구나를 이번 배트맨을 시작으로 이제 아 DC 죽지 않았어 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우리 또 DC 에피소드 한번 가나요? 가야지. 오케이. 배트맨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나는 올해 제일 기대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행이 다시 풀려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제1 여행지들이 그 왕좌에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올라올지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왜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대도시는 좀 피할 것 같고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한산한 대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좋은 여행이라는 것의 개념이 2022년에는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어디 뭐 예상한 데 있어? 예상한 데는 제가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MMM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2022년 트렌드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올해 말에는 저희가 오늘 얘기한 트렌드가 얼마나 진짜 트렌드와 가까웠는지 얘기하는 콘텐츠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MMM에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은 답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